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과 다음 주에 두 주에 거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쉼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휴가의 시즌을 갖고 있습니다. 휴가의 시즌. 쉬고 있는 때죠. 안식하는 때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회로서도 SP 전국 청소년 수련회를 마치고 어느 정도 좀 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정한 쉼이 무엇인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쉼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에는 이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쉬는 것은 노는 겁니다. 일손을 멈추고 잠시 나의 그 일의 터전에서부터 자신이 좀 나오는 것이 쉬는 것이다. 맞는 말이지만 어떤 때에는 이 막 일을 하다가 일손을 놓게 되면은 몸이 더 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도 체험을 합니다. 막 일하다가 갑자기 쉬고 나니까 몸이 더 아파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어떤 면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아니면은 뭐 그 여유가 있다면은 뭐 휴가도 가고 바캉스를 즐기고 베케이션을 하면은 이게 쉬는 것이라고 세상은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쉬는 것일까요? 진정한 의미에서 뭐 쉬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도리어 베케이션을 다녀와가지고 더 피곤하다. 바캉스에서부터 바캉스라는 말이 나오듯이 이것이 진정한 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먹고 누린다고 해서 재미를 본다고 해서 영혼이 쉬는 것은 아닌데 심령이 쉬지 아니하면 육신이 온몸이 다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왠지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먹고 즐기고 놀고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똑같이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디프레션이 있고 불면증이 있고 희망이 없어서 자살하고 똑같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그 정보를 보면은 지금처럼 잘 사는 때가 없는데 지금처럼 또한 불면증이나 아픔이나 이 그 절망이나 좌절감이 큰 때가 많은 때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이 세상이 말하는 쉼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 안식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쉼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준다고 우리는 경험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안식은 무엇인가? 성경은 진정한 쉼을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 성경을 보면은 진정한 안식이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삶을 정리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작품으로 인류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주시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안식 제도입니다. 가정과 함께 안식 제도를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6일 동안 모든 일을 마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이 패턴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너희도 이 일주일의 하루를 온전히 쉬는 날, 안식하는 날로 삼아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 날은 내게 거룩한 날이니 내게 이 날을 거룩하게 삼아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내게 안식일을 지켜라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이라는 건 우리가 쉰다고, 누린다고, 즐긴다고, 논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하게 만들 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을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맞춰나가고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자신의 자서전을 썼을 때 그 첫 문장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에는 결단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 어거스틴의 경우에는 그게 굉장한 두뇌를 갖고 있었고 한 완전히 성공 케이스였어요. 4세기 그 북아프리카에서 로마 그 정권 안에서 아주 빨리 성공을 하고 아주 빨리 교수가 되고 철학가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동경의 대상이 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삶이 굉장히 방탕스러웠거든요. 이렇게 많이 그 즐기고 세상 것을 즐기고 방황하면서 살았는데 그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후에 자기의 자서전을 쓰면서 첫 번째 문장이 You have created us for yourself. Our hearts are restless until they rest in thee.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 전에는 결단코 안식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안식을 이해한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이제 이 쉼에 대한 이 그 토픽을 좀 다루면서요. 전도서에서 특별히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전도서 3장에서 보고 싶은데, 여러분, 전도서는 그 우리로 하여금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식을 찾지 못하는 것인가? 왜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려도 우리의 심령은 항상 이렇게 쉬지 못하는 것인가? 왜 우리에는 평강이 없는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빗나갔고 어떻게 하면 그 평강, 그 안식을 되찾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쓴 것으로 역사적으로 이제 그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사실 몰라요. 뭐냐면 이 전도서 전체에 누가 이제 바울의 서신 같은 게 바울이 썼다. 이 모세 오경은 이 모세가 쓴 것이 분명히 그 내용 안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몰라요. 누가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전도서의 전체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솔로몬이었을 것이다 충분히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서 1장 1절을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저자를 가리켜, 자신을 가리켜 자기의 이름은 쓰지 않고 있지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었다. 그러면 다윗의 아들 중에 예루살렘의 왕이 됐던 그 두 번째 아들 중에 왕이 됐던 자는 솔로몬이다. 우리가 분명히 역사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1장 13절을 보면, 12절부터 보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즉. 그러니까 이 저자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지혜에 관한 책들, 뭐 철학이나 모든 그 역사나 인문학이나 이것을 모아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지식이 있는 자라고 자신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솔로몬 왕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왜 이 책을 썼을까요?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그의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낮추면서 이제 다윗의 후임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천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천번의 제사, 그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번성할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부유할 수가 있었고 많은 승리를 거듭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작이 참 좋은 자였는데,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을 쭉 보면은 나중에 그의 삶이 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부귀 영화를 누리는 가운데 영성이 흐려진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이 세상에서 누릴 것, 즐길 것 다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영성이 흐려지는 것을, 포커스가 흐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한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영성에서 방황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회개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나중에 노인이 되어서 나이가 많이, 지극히 많이 들어서 회개하며 돌아와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어디에서 빗나갔고 그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며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다 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시점에서 나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고 나의 심령이 얼마나 비극 그 자체였고 그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이제 전도서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진정한 평강 안식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 자신을 순복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길뿐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전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3장을 보게 되는데 3장의 앞부분에는 그 시가 나옵니다. 시. 그렇죠? 1절부터 8절까지 굉장히 그 아름다운 시가 나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쭉 나갑니다.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8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굉장히 그 인생을 철학적으로 다루는 것 같은데 시를 통해서 리듬을 타고 이럴 때가 있으면 이럴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으면 저럴 때가 있다 하고 굉장히 그 리드믹한 이 그 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세상에 이렇게 그 변화가 있다는 것, 리듬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이 봄이 있지만 항상 봄으로 있는 것은 왠지 좀 그렇잖아요. 이 무더운 여름도 있어야지. 그리고 그 후에 시원한 가을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추운 겨울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리듬이 생기면서 변화가 생기면서 활기력이 차는 것이고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시는 그렇게 인생의 때를, 여기서 말하는 때는 목욕탕 때가 아닙니다. 시간대예요. 시간, 타임, 때. 이 때를 이제 가리켜서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시처럼 들리는데,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때에 또 이제 어느 시를 보던가 그게 아무리 아름답게 들릴지라도 저자의 의도를 찾아야죠. 저자가 여기서 그러면 아름다운 이러한 리드믹한, 리듬이 있는 인생에 흐르는 그 모습, 때를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 이 시를 쓴 것인가, 그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말씀을 보면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시가 8절에서 끝나는데 9절에 즉각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 전도자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수고에 무슨 이익이 있으랴. 만일 이러한 때가, 이러한 타이밍이, 이러한 흐름의 인생의 흐름이 내가 만든 리듬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서 이때까지는 공부 끝내고 이때까지는 결혼하고 이때까지는 내가 직장 생활하고 이때까지는 돈 많이 벌어서 이때까지는 내가 잘 한번 은퇴해서 노후를 살아버리라, 이게 내가 만든 때면은 그렇게 될 것인데 이게 내가 만든 때가 아니거든. 살 때가 있으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너무나 인생의 기본적인 사실이지만 이것처럼 우리를 놀라게 황당하게 하는 게 없죠. 사는 것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그때가 오는 것은 다들 준비가 못하는 때에 옵니다. 준비가 뭐 안 돼 있고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에 그때가 항상 오는 것이에요. 모을 때가 있으면 모을 것을 다시 잃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열심히 모아봤더니 정권이 바뀌면서 와 모든 것을 잃게 되고, 한 시대에 열심히 이런 일을 해봤더니 시대가 지나면서 더 이상 이것은 유용한 것이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포인트는 겁니다. 이 인생의 때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라면, 도리어 우리가 통제를 받는 것이라면, 이 때라는 것에, 인생의 흐름에 나는 노예처럼, 마치 그 풍파가 막 이쪽 저쪽에서 올 때에 배가 이쪽 저쪽으로 기울이듯이 이것이 인생이라면 인생의 노고가, 수고가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게 이 사람의 포인트예요. 이분의 포인트. 그래서 전도서를 이제 시작하면서도 솔로몬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2절에 보니까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굉장히 비관적으로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동양 철학과 같죠. 그런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솔로몬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에요. 다 누려보았고 모든 것을 다 즐겨보았고 다 먹어보았고 다 해보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깨우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나처럼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았던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이 유익이 없는 때 가운데 내가 이 때를 즐기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때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면에서 우리의 인생을 본다면 아무런 우리의 노고에 수고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라고 그가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13장 11절까지 보았죠. 11절 한번 다시 보세요. 11절 거기 그 중간쯤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영원. 그러니까 동물들과는 이면에서 다르죠. 확연하게 다르죠. 동물의 경우에는 그냥 오늘 잘 살면 돼. 오늘 잘 먹고 행복하면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럽니까? 사람은 오늘이 있으면 내일을 미리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금년이 있으면 내년을 우리가 바라보며 준비하는 게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원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점에서 내가 하는 일이 10년, 20년 아니면 다음 세대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게 나중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심지어는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나중에 결말에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면 고통을 참아낼 수 있잖아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알았다면 그런 회사에 투자를 안 했겠죠. 그렇죠? 알았다면 이 회사에 더 투자를 했겠죠. 아는 사람 없습니다. 알았으면 그때 이렇게 이 길을 갈 것 아는 사람이 없어. 측량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도자의 이 말을 들어보면 솔로몬의 말을 들어보면 명확해요.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평강을 찾을 수가 없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든지 없든지 많은 것을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이 세상에서는 궁극적인 평강과 안식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이유 때문이다. 우리가 이 때라는 흐름에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는 피해자다. 노예처럼 사는 것이다. 그런 포인트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현실을 날카롭게 가리키며 우리에게 이렇게 때때로는 비관적으로 인생을 설명하는 이유는 항상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그 문화는 그 문제 자체에 굉장히 깊이 들어가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못 줍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서 달라요. 이 인생을 확실하게 현실적으로 때때로는 비관적으로 왜냐하면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표현을 하지만 거기에는 항상 따르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기까지만 보면은 비관이에요. 여기까지 보면 인생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고 좌절감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의 메시지까지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키포인트는 11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11절 앞부분에 첫 번째 키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11절이 이렇게 시작돼. 하나님이 한 문자, 여기서 모든 게 걸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보았던 전쟁할 때가 있는 것 같더니 평화가 있고 평화가 있는 것 같더니 또 전쟁이 있고 모을 때가 있는 것 같더니 모을 것을 다 그냥 잃어버릴 때가 있고 이거 아무런 센스가 없습니다. 메이크 센스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만 내 인생의 이 아픔이 이게 뭡니까? 이 비극이 뭡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모순으로만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기저기 퍼즐과 같은 인생의 에피소드를 쭉 봤는데 갑자기 한 단어가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자, 여기서 모든 게 바뀌어요. 여기서. 이것은 마치 오케스트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큰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악기마다 제각기 사운드를 냅니다. 그리고 악기마다 제각기 자신들이 갖고 있는 템포와 비트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놔두면은 제각기 소리를 내기 때문에 아무런 소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각기 템포, 비트를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하모니가 아니고 그냥 소리입니다. 소란입니다. 소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언제 바뀌냐 하면은 쥐봉을 들고 있는 마이스트로가 딱 앞에 서는 그 순간 바뀝니다. 쥐봉을 딱 들고 마이스트로가 서서 쥐봉을 올리는 그 순간 제각기 내는 사운드가 한 음악을 향해 같이 갑니다. 비트와 템포도 여전히 다양하지만 한 음악을 향해 이상하게 조화가 되는 비트가 되어버립니다. 다 다른데 사운드가 다 다른데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인생은 퍼즐입니다. 하나님 없이 퍼즐이 이해가 안 돼요. 이 퍼즐은 왜 있는 것이고 이 퍼즐은 여기 왜 있는 것이고 퍼즐을 보니까 아무런 센스가 없습니다. 메이크 센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원본이 보입니다. 원본의 그림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퍼즐 피스가 아 여기 가는 것이고 이것은 아 여기 가는 것 원본이 생기면서 다 달라집니다. 성경은 그 원본, 그 원천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지휘하시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그림, 우리 인생의 때와 인생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바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 자체를 놓고 보면 그것은 고난의 행진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좀 계셔보셨나요? 하루 이틀 텐트 치고 있으면 낭망스럽죠. 일주일 계셔봐요. 한 달 계셔봐요. 제가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제 전도사가 돼서 젊은이를 데리고 아프리카 이 동쪽에 가서 사막에 가서 6주를 있었는데 6주 있는 동안 세 번 머리를 감았습니다. 물이 너무나 희귀해서. 사막이 낭만스러운 것 같죠.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나중에 머리가 떡이 돼갖고 그게 패션이 되더라고요. 진짜 패션. 이게. 한 3일까지는 너무나 간지러워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그게 그냥 먼지에 섞이고 그러니까 그 머리가 또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패션이 되고 낭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아니에요. 한 번 비가 와가지고 그때 다들 나가서 남자들은 다들 나가서 그때 막 비누 묻히고 그랬어요. 그때 한번 샤워하려고. 여러분 사막 생활을 40년 했다고 생각해요. 40년 말입니다. 고난의 행진 그 자체였어요. 이건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갖고 40년 동안의 고난의 행진을 하게 하시는가. 그런데 그 사막의 40년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픽처가 달라져요. 그 전에는 나와 내 자손과 그 다음의 자손들이 이 사막에서 진짜 난민처럼 냄새나는 난민처럼 살 수밖에 없는 사막의 고난의 행진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 순간 나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여보내시려고 나를 이끄시는 과정으로 변해버립니다.
거룩한 과정이 되어버립니다. 고난의 행진이 거룩한 과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시면서 그 안에서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의 빛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의 40년 고난 행진이 갑자기 거룩한 과정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환경인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져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그는 종교 지도자, 그는 종교를 통해 도덕적인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그는 종교를 통해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지도자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구나 이것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는 자신의 종교의 한계점을 발견합니다. 이 종교가 나로 하여금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살게 하였고 사회에서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지만 궁극적인 의미에서 가장 궁극적인 질문에 대답을 못 주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이 종교, 이 도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창조주 앞에 서서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격이 되는 사람인가? 확신이 안 서요, 확신이.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 나사렛 예수를 찾아가, 한밤중에 찾아가, 창피해서 은밀한 중에 아무도 안 보는 중에 예수를 찾아가서 예수님께 그 심령의 질문을 토해냅니다. 예수님이 그때 대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니고데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단번에 대답을 하십니다. 니고데모야, 지금까지 너의 종교는 하나님이 없었어. 종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윤리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철학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종교에 없었다. 하나님이 없는 종교는 철학이지 종교, 이것은 철학이지 신앙은 아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인 영생에 대한 질문이 해답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대답을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단어로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때에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조정할 수 없는 이 때에 나는 피해자처럼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 그림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순간 나의 인생이 그분의 계획 가운데 세워지는 인생이구나. 완전히 컨셉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20세기 초반에 영국에 굉장히 세계적인 유명한 그 철학가가 있었어요. 버트란 러셀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버트란 러셀은 그분 대수학가였고요. 그리고 철학가였습니다. 근데 그는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버트란 러셀은 하나님은 안 믿었지만 하나님에 대해, 신에 대해서 솔직한 면이 있었습니다. 버트란 러셀이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는 이상 인생의 의미를 논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굉장히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무신론자였지만 무신론자로서 철학을 공부하고 깊은 인생의 질문들을 다루고 있었지만 이 질문 자체에 더 들어가서 더 깊은 그 질면의 내면을 보며 더 깊은 질문을 하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지만 인생의 이 모든 질문 속에 오늘 그 전도서 3장에서 보았듯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 모든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 더 깊은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이상 인생의 의미를 우리는 논의할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빠진 이상 질문은 더 깊이 할 수가 있고 철학적인 각도에서 인생을 더 깊이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로 주신 분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키 하나님이. 두 번째 키포인트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게 이제 11절의 말씀에 연결되는 포인트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지금까지는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이 아는 때를 우리가 관찰해 보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때를 한번 주목해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God's time.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인간의 때라는 인간의 타임프레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오래 살면 70년, 강건하면 80년, 지금은 뭐 100년까지 살더라도 이건 그 프레임 안에서 우리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역사를 보아도 역사가 항상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역사의 판을 보아도 뭐 고려시대가 있고 조선시대가 있고 지금 현대 그 한국시대가 있지만 이 역사가 성경을 언젠가 이 역사는 끝난다. 그때그때마다 챕터가 쓰여질 때 끝나고 다른 챕터, 근데 언젠가는 완전히 덮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제한된 시간의 프레임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간은 제한된 구체적인 시간의 프레임 안이에요. 물리학적으로도 요새 이게 이제 증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중력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이 중력을 따라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고 어느 이제 블랙홀 같은데 이제 들어가면 이 중력이 완전히 이 그 중력의 그 강도가 완전해지면서 거기에 시간은 완전히 또 다르다. 이건 이제 물리학적으로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물리학적으로 그렇게 이미 그 해설이 되고 있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프레임 안에서 모든 걸 보라고 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때는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제한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인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타임과 타임프레임과 이 존재, 우리 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존재하는 4차원 세계 안에서 존재하는 우리 인간의 프레임의 시간이 어떻게 같겠어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라는 것이에요. 아까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70년, 오래 살면 80년인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다는 것은 인생의 반 이상입니다. 이건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볼 때에는 이건 진짜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 광야 생활이 고난의 연속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프레임에서 봅니다. 하나님은 그 40년 이상을 보십니다. 400년을 내다보시고 4천년을 내다보십니다. 여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이게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지면 그들을 통해 한 나라가 나올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가 나올 것이고 그 언약의 나라가 생기면 그 씨, 이스라엘의 씨앗으로부터 메시아 씨가 주어질 거고 거기서 당신의 구세주, 우리에게 보내주실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이 40년의 짧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로 세워주느냐 안 세워지는가는 다음 400년, 다음 4천년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프레임에서 볼 때 그 40년이 우리의 프레임에서 보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오래되고 하나님 프레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더 큰 하나님의 의미,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도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도 문제는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있다면 나에게는 고된데요. 400년, 400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는 지금 이 40년이 중요합니다. 나는 뭐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Why me? 왜 하필이면 납니까? 400년, 4000년 뭐 좋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나 때입니까? 내 때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충분히 질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큰 당신의 그 프레, 하나님의 때 안에서 당신의 선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때를 완전히 희생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그 때를 희생하시면서 저버리는 것일까요? 내가 그때 안에 있다면 그럼 나를 저버리시는 것입니까? 내가 희생만 당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근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엄청난 전에 전무후무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 계시지 않았어요. 그들을 밖에 놔두고 혼자 잘 한번 해보라 그냥 지켜본 게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성막의 기적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지만 항상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성막이 있었어요. Tabernacle of God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과 불이 임했어요.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때 성막의 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손, 이 대대 후손들에게 가장 존귀한, 가장 엄청난 유산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흐른 후에도 그들은 항상 대명절 중에 하나를 초막절로 삼습니다. 초막절. 우리 조상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친히 텐트를 치고 그 안에 계셨다. 그때 그 후로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텐트를 치시면서 임재가 임하셨던 그때가 바로 그 40년 때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How about me? 왜 하필이면 이때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다른 때에는 볼 수 없었던, 찾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우상 앞에 절을 안 합니다. 이 신앙의 양심을 거부. 우린 하나님 앞에서 다른, 하나님만 경배하지 다른 우상들에게 절하지 못한다. 너 그럼 죽을 거야. 왕이시여, 분명히 아세요.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풀무에 던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살려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게 걔네들 뭐야 하면서 그냥 풀무를 7배나 뜨겁게 해서 그 안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성경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때 세 명을 분명히 던졌는데 한 명이 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명이 더 있는데 그를 가리켜 신의 아들과 같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에 들어가서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는데 하나만 탑니다. 그게 뭐예요? 그들을 결박하고 있는 그 줄이 타버립니다. 손에 자유함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아니 400년, 4000년 후에 이루실 하나님의 큰 계획은 알겠는데 나는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죽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풀무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었고 40년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늘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그렇죠? 만나 이것은 진짜 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땐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그때만 주셨던 매일매일 아침에 반복되는 기적이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었고 메추라기를 고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샘솟는 물을 마셨고 그 후에는 반석에서 샘솟는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훨씬 더 길게 넓게 크게 보시는 것인데 그 안에 나만 희생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라면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자신의 몸에 가시가 생겨갖고 세 번을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유의 은사가 있어갖고 많은 사람들을 고쳤어요. 죽은 자도 일으켰어요. 근데 자신의 병만큼은 고칠 수가 없어요. 주님께 세 번이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가시를 제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족한 은혜를 준다. 족한 은혜. 족한 은혜. 이 가시를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내가 붙잡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은 진짜 산산조각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가정이 망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 순간 중심을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걷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붙잡는 순간 아 하나님의 때를 내가 내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그 시간을 다 알 수 없을지라도 그 시간을 신뢰하고 그 시간이 지금 지연되는 것 같을지라도 그 지연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간증에 아플 때에 어려울 때에 역경 가운데 주시는 때 그래서 영성은 고난에서 빚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고난 가운데 영성이 있고 고난 가운데 간증이 생기고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때를 붙잡으니까 이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영성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키포인트 두 번째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세 번째 키포인트 한 가지 더 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자, 이게 오늘 11절에 중요한 메시지죠. 전체적인 메시지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Decaying world예요. Decaying world. 썩어지는 이 패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죠. 우리 몸이 연약해지는데, 병이 찾아오는데, 아픔이 있는데, 실패가 있는데, 비극이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사고가 있었는데 탄식하는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탄식하고 있고 썩어짐의 종노릇 하고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이라고. 죄의 본질적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생명의 줄을 떠났고 복의 근원을 떠났다는 거예요. 생명의 줄을 떠났고 복의 근원을 떠나니까 남은 것은 썩어짐의 종노릇뿐이 없는 겁니다. 탄식뿐이 없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생명의 줄을 떠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게 메시지죠. 복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죄로 버렸는데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도리어 당신의 아들을 버리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셨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처음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죄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고 무너졌다면 그 무너지고 망가진 우리들을 다시 세워서 고치셔서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정생이니라. 죄의 삯은 사망.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생명의 주 복의 근원을 떠났으니까 죄라는 결과는 항상 사망.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축복이니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 하나님이 이 모든 때 가운데, 하나님의 때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I know my plans. 내가 세운 계획은 내가 안다. 근데 그 계획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평안, 샬롬, 총체적인 평안을 주는 것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말씀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로마서 8장 28절에 잘하는 말씀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 이것은 나의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랬으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이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며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쥐봉을 드신 마이스트로 손에 맡겼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와, 모든 것, 모든 것,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암병, 우리의 공황장애, 가정의 비극, 재정의 어려움, 모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욥이라는 사람은 참 엄청난 시련을 겪은 사람입니다. 이 시련이 그냥 물밀듯이 파도처럼 임했어요. 파도처럼. 그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재앙이었어요. 시련을 넘어서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은. 근데 욥의 경우에 처음에는 이 자신에게 임한 이 재앙 때문에 정신을 잃고 있었죠. 충분히 이해하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자식들이 죽고 그랬는데 어떻게 어떻게 제 정신으로 삽니까?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욥이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엄청난 이 시련들이 이거물로만 보면 재앙이고 나는 여기서 완전히 이 무게에 이제 죽을 수, 몇 번 이미 죽었고 또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키포인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망가진 이 모든 시나리오를 이제 하나님의 중심으로 다시 그림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보게 됩니다. 미리 이 세상을 떠난 우리 가족들, 우리 자식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천국에서 그들을 잡고 영원히 안식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의 때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다. 나의 아픔, 나의 어려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구나. 나의 때와 내 프레임과 하나님의 프레임은 다르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가 진정 있다면은 나를 향하신 이 아픔 가운데서도 재앙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분명히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붙잡고 욥이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23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도 붙잡으라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입니까?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와,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찌꺼기 묻은 동 정도로 그냥 여기저기서 망가지고 섞여진 은 정도로 만드시는 계획이 아니라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해 정금을 지금 풀무 속에서 태우시고 있구나. 하나님을 보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이 어떻게 평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평안 어디서 찾을? 샬롬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쉰다고 쉬어집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기서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때가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붙잡을 때 이 믿음으로 살고 우리의 세계관을 여기서 정리하고 이 하나님의 통찬에 들어와 이렇게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 때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세상이 모르는 평강이에요. 여유가 없어서 휴가를 가지 못할지라도 여기 와서 하나님이 세상이 백날 휴가에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휴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내 영혼이 쉬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치유를 받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 심령에 물밀듯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평강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며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 이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예수 안에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여기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인생의 짐을 갖고 나왔고 풀려지지 않은 문제를 갖고 나왔고 계속 나빠지고 있는 나의 건강을 갖고 나왔고 갑자기 어렵게 된 그리고 지속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나왔고 가정의 아픔을 갖고 사회적인 아픔을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온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독생자를 나를 위해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아버지, 아버지께 나왔으니 이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중심한 그 샬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은혜의 믿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우리 같이 체험하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옷 입고 나오지 않아요. 그냥 망가진 옷 그대로 나옵니다. 부서지고 피투성인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아버지께 나왔어요.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결단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슴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고침받고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 자신을 드리고 나아가 세상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며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극복하며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치유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